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 앞입니다. 경기 시작까지 2시간 넘게 남았지만 벌써 팬들로 북적입니다. 매표소엔 전석 매진 안내가 붙었습니다. 표는 예매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다 막 7만대고 막 한 번은 14만대도 나오고. 그런데 매진과 동시에 되파는 표가 나왔습니다. 한 장에 150만도 봤어요. 테이블석. 뭐 심한 건 10배도 붙는다고 봐야죠. 취재진이 응원 점퍼를 입고 직접 야구장을 서성여 봤습니다. 몇 분 만에 안표상들이 다가옵니다. 판매자를 연결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격을 얘기를 해야지 이제 맞춰지지. 본인은 얼마 예상하나 그걸 얘기를 하라 이거지. 정가의 두 배를 주겠다고 하니 화를 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표를 판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안표상들이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싹쓸이 한 걸로 의심합니다. 한 커뮤니티엔 안표상이 PC방에서 매크로를 쓰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매크로를 4만 원에 사봤습니다. 돈을 보내자마자 파일 꾸러미를 받았는데요. 처음 하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다면서 사용 안내서와 영상까지 같이 보내왔습니다. 직접 매크로를 돌리기 부담스럽다면 대신 돌려 표를 구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 안표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익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고쳤지만 스포츠 경기 예매는 빠져 있습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